신이 없다고 믿는가? 우주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기를. 몸이 바로 신이 있다는 증거요. 곧 우주이니 그대의 육신, 허약하다면 이는 모두 신인 그대 정신이 허약하기 때문이리. 당신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다면 이는 모두 신인 그대 마음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리. 내가 나의 정신과 마음 올바르게 하면 나의 몸은 저절로 온전해지리니 내 몸 잘 간수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수행해야 하리. 나의 마음과 정신이 더 큰 우주의 한 부분이요. 그 우주의 신이기도 하듯이 내 육체도 그런 정신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머리가 있어 생각하게 하고 눈이 있어 보게 하며 코가 있어 냄새 맡게 하고 귀가 있어 듣게 하며 심장이 있어 느끼게 하고 손과 발이 있어 창조하게 하며 장기들 있어 몸에 들어온 것 소화하게 하니 영혼은 이 모든 경험 모아 육체라는 소우주 돌아가게 하는 것이네. 그러니 아프고 병들면 먼저 정신과 마음에게 안부 묻고 치유해야 하리. 그들이 내 몸의 신임을 깨닫고 믿게 해야 하니